강아지에 대한 궁금증을 독하고 솔직하게 풀어드리는 독설TV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HJ린님께서 설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기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는데요. 강아지가 밤만 되면 무슨 꿈을 꾸는지 발을 뜰 때처럼 막 움직이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잠자는 중에 강아지들이 악몽도 꾼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꼬미가 악몽을 꿔서 울부짖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뭐지? 아,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네, 아픈 것보단 악몽을 꾸는 게 낫겠다. 꿈을 꿨으면 좋겠다. 네, 혹 강아지들도 꿈을 꾸나요? 네, 꿉니다. 자, 사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들이 악몽을 꾸는지.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꿈을 꾸는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검사를 했대요. 동물들한테 수면 시간에 이렇게 뇌파 검사를 한 거예요. 머리에다가 막 이런 거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쥐도 하고 뭐 개도 하고 여러 동물들한테 뇌파 검사를 했더니 그 뇌파의 패턴이 사람이 꿈을 꿀 때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서 꿈을 꾼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해요. 사람들도 막 자다가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저도 많이 저희 아이들에서 꿈꾸는 모습을 봤는데 막 뜁니다. 허공에 발을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뜁니다. 실제로 짖으면서. 그래서 아마 어딘가를 열심히 뛰고 있는 꿈을 꾼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출처는 어디였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정확히 본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강아지들의 꿈의 대부분은 보호자와 연관되어 있다. 되게 감동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짠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악몽이기보다는 보호자가 재밌게 노는 그런 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HJ린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는 제가 보지 않아도 압니다. 어린 강아지들이 막 그렇게 앵긴거리고 다리 막 이렇게 흔들고 하는 거는 100% 꿈이니까 아픈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옆에서 웃으면서 즐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영상 찍어서 인스타 같은데 올려도 조회수가 상당히 올라올 수도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아지들도 꿈을 꾼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너무 짧은데 이건? 그죠? 뭔가 좀 더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한번 볼까요? 뭔가 좀 재밌는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이게 약간 식후금일 수도 있는데 강아지도 약간 몽정을 하나요? 몽정? 그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아, 나 몽정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게 몽정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 그 고추가 안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라도 몽정을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이거 한번 찾아볼까? 약간 민망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겠네. 근데 흔하진 않지만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개도 꿈을 꾼다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는 어떤 진짜 개 꿈을 꾼다. 개가 꿈을 꾸면 개 꿈이야? 그거 개 꿈이지. 뭔가 있어. 사이언스 포럼에 있어요. 강아지들도 몽정을 하느냐. 사이언스 포럼에 있는데 네. 지금 저희 PD님 이거 PD님 질문이에요. 강아지들도 몽정을 하느냐. 네. 그런데 저도 이런 질문은 참 심박한 것 같아요. 뭐 이게 몽정이 나쁜 건 아니니까. 찾아보니 많은 척추동물 심지어 물에 사는 척추동물들까지도 몽정을 한다 라는 이 과학자 포럼에 있네요. 뭐 어떤 분은 자기가 키우던 토끼가 몽정하는 것도 봤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척추동물들이 많이 다 할 수 있나 봐요. 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되게 신기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 아이가 아 이걸 보고 막 뭐 결혼을 시켜줘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이건 되게 짧은 생각입니다. 되게 짧은 생각이고 뭐 계속 여자친구를 만들어줄 거 아니면 네, 그 짧은 순간을 보고 우리 아이를 막 계속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수의사로서 새끼들이 태어나고 그 뒤로 막 뭐 그 아이들을 보내고 아니면 뭐 모든 아이들이 또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라서 그거 다 관리하고 찾고 이러는 거 과정에서 너무 힘든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 따로 그렇게 계속 교배하고 이런 거를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보호자님들한테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꿈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우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강아지들 내 꿈꿔. 이게 더 힘들어. 이건 한 번 더 하라고는 못하겠다.